이제 금호 아시아나 그룹이 자금난 끝에 결국 국내 2위 항공사인 아시아나 항공을 내려놓게 됐습니다. 새 주인이 누가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금호 그룹과 아시아나 항공의 앞날 어떻게 보십니까? 예, 어제 장에서 가장 핫 이슈가 됐던, 아니, 어제 장이라고 보기에는 그렇죠. 지난주부터 금주 초까지 굉장히 시장의 핫 이슈가 되는, 뭐,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경제계도 마찬가지죠. 역시 금호 아시아나 그룹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금호 뭐 아시아나 그룹은 진짜 우여곡절 너무나 막 많이 겪었죠. 재계순위 무려 7위까지 CJ 대한통운과 지금은 CJ중요, 그리고 대우건설 인수하면서 재계순위 7위까지 올라갔던 회사가, 그룹이 현재 25위입니다. 근데 그 25위가 이번에 아시아나 매각 결정을 함으로써 제 60원, 60권, 60위권대로 추락하는 그런 아픔을 겪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금호 아시아나 그룹의 주력 산업이죠. 아시아나 항공을 매각을 결국 결정을 했습니다. 뭐 대기업뿐만 아니라 사모펀드에서도 눈 돌리는 핵심 M&A 이슈로 부각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호 아시아나 그룹이 이제 재계 60위권 이하로 추락함에 따라 이제 대기업에서 완전히 이탈하면서 이제 중견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픔을 겪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금호 아시아나 그룹 박상구 회장한테는 커다란 악재입니다만, 그러나 이 아시아나 항공을 인수하고자 하는 물밑 전쟁이 치열하게 앞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미 지난해부터 SK그룹에서 항공 M&A 아시아나 항공에 대한 적극적인 의사 표현을 이미 했고요. 투팩스 협의회에서 이미 한번 검토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SK그룹 포함해서 한화, 애경, 롯데, 신세계, CJ 이런 대기업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PF를 포함한 사모펀드에서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올 상반기 M&A 시장에 최대어로 부각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시장은 아주 참 이게 참 냉정한 겁니다. 금호그룹 측면에서 본다면 엄청난 악재입니다만, 시장에서는 오히려 반기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시아나 관련 종목군들이 일제히 전일장에서 상한가에 진입하는 그런 기염을 통했죠. 그래서 15일 어제장에서 아시아나 그리고 금호 산업이 일제히 상한가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이 금호 아시아나 그룹이 보유하고 있는 아시아나항공 주식 33.47%가 매각됨에 따라 이제 새로운 주인이 누가 될지에 대해서 재계에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더군다나 이 아시아나 항공의 매각 소식, M&A 소식으로 인해서 뭐 관련 대한항공뿐만 아니라 뭐 에어부산이라든지 그 아시아나 항공의 자회사인 아시아나 ITT 같은 이런 관련 주들, 그리고 진에어 같은 이런 LCC 관련 저가 항공 관련 주들도 일제히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들 항공산업에 대한 어떤 재계 개편, 완벽한 구조조정이 다시 한번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이로 인해서 국내 업계에도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크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런데 투자자분들께서 가장 궁금한 것은 신규 투자가 가능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현 시점에서 아시아나항공이라든지 이런 관련주들, 항공 관련주들을 보면은 이미 투자 주의 경고 종목이 들어간 종목군이 굉장히 많고요. 거래가 정지되어 있는 종목군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본다면 이미 저점 대비해서 거의 100% 가까이, 그 이상 상승한 종목이 속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번 아시아나 매각으로 인해서 항공산업 전반에 걸친 새로운 재편, 구조조정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이것은 주식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높습니다만, 이미 루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는 투자 경험도 있다시피 저점 대비해서 이들 종목군들이 너무 급등했기 때문에 단기 과열권대 진입했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단기적으로 금융 상승 시에는 애도를 부려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신규로 진입하시는 분이라면 템포를 좀 조절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